안녕, 제가 그냥 두 번째 공부했어요. 환장님, 우리 안 팔어? 신바프트 코스볼 X 탄생. 스테픈 코스볼 X 레드. 그리고 금비 스페셜 타로 카드. 리온 스페셜 타로 카드. 최초 싸게 파는 곳이야. 저기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한번 보도록 할까? 아니야, 아니야. 이미 지난 거는 보지 않겠어. 여기도 이미 지난 거잖아. 됐고. 어딨지? 신제품 나왔다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좀 알려줘봐. 어디 있어? 이거 옛날 거잖아. 진짜 옛날 건데. 이건 옛날 건데. 어딨지?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어디 있는 거 도대체? 어딨지? 바로바로. 여기 있지. 심야파트. 고스볼 X 탄생. 자, 위험한 게임. 호러 트레이딩 카드 게임. 리온 스페셜 타로 카드. 와, 신제품이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리온 스페셜 타로 카드는 AR 공포 체험을 할수 있대. 오, 무섭겠다. AR이 뭘까? 증강 현실이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을 있잖아. 어떤 앱을 다운받거나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카메라로 이 카드를 비치면은 여기서 귀신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우엉 하고 나타나는 거지. 우와, 무섭겠다. 얘가 리온이고 얘는 뭐지? 특별 구성이래. 우와. 오, 위험한 게임. 위험한 게임. 우와. 언제 나왔지? 2019년도 2월 나온 완전 신제품이고, XO 소프트에서 만들었고, 오로라 월드에서 판매하고 있어. 우와, 한국에서 만들었구나. 웬일이야.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다양한 구성이 들어있는데, 카드를 찍으면 귀신이 살아나는데, 우와.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아이폰용도 있어. 이거를, 찍으면은 이제 AR,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 카드를 찍으면 되는 거야. 우와, 캐릭터 카드는 총 40장 들어있는데, NRSR, UR, NRSR. 캐릭터 카드가 있고, 고스트 카드가 있고, 마법 카드가 있어. 이야, 근데 이건 해봐야지 잘 모르겠는걸? 별도 판매 중인 신비아파트 카드, TCG 크로팩으로 카드 구성은 정 탄층 더 강화할 수 있대. 그렇지. 그것도 사란 얘기지. 자, 새로 나왔는데 여기는 좀 싸게 팔고 있어. 그렇구나. 이번에는 또 다른 신제품이야. 바로 위험한 게임 호러 트레이딩 카드 게임. 금비 스페셜 타로 카드야. 오, 금비다. 우와, 금비 귀엽다. AR 공포 체험 카드라서 이것도 역시 AR 그 프로그램으로 앱으로 이 카드를 찍으면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무서운 애들이 나온다고. 우와, 금비 귀엽다. 이 와중에 귀여운 거 뭐지? 귀엽게 윙크하고 있고, 여기는 번쩍번쩍하게 프리즘으로 되어 있어. AR 공포 체험 카드 SD. 이거 SD지? SD라서 이거는 귀엽게 나온 거보다 스페셜 덱 써있네. 역시 2019년도 2월 나온 신제품이고, 나머지는 똑같아. 위험한 게임 스페셜 덱 SD. 뒤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오, 아까 봐.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입체적으로. 이게 바로 증강현실 AR이야. 금비가 입체적으로 나온다고? 오, 무섭겠다. 역시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되고, 카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우와. 아까 전에 리온 스페셜 덱도 보면은 신비 카드 찍으면은 신비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우와, 신기하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고 화면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인다 뿐이야.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장난감 제가 튀어나온다고 했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스볼 엑스 레드 신제품이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고스볼 엑스 레드는 짜잔, 새로 나왔다고 뉴라고 써놨네. 자, 그전에 봤던 고스볼 블루는 어떻게 생겼나? 바로 여기가 파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이야. 그래서 고스볼 레드가 됐고,
고스트 25종 플러스 캐릭터 5종 업그레이드 된대. 우와, 오로라에서 만들었네. 180도 회전시킬 수 있고 아래는 금비와 신비의 고스트 칩이 들어있고, 우와, 빨간색이 된 고스트 X 레드가 들어있고, 여기는 금비와 신비가 있어. 우와, 왜 항상 금비만 귀엽게 나오는 거냐. 금비 돌리면은, 자, 불빛과 함께 내는 금비다 깨깨. 고스트볼 X를 흔들면은 파워업 금비 말한대. 우와.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칩을 장착하면 180도 회전하면서 회전시키면은, 장착하고 180도 회전시키면은 기본형에서 액션형으로 변신. 기본형에서 액션형으로 변신한대. 우와, 신기하다. 신비야 금비랑 깹깹 도깹. 그러니까 2019년도 이로는 신제품이었어. 미라컴 인터넷이랑 인터넷 만들었고 중국에서 만들었네. 오로라월드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그랬구나. 자, 뒤에 보니까 놀이 방법이 나와있네. 자, 고스트 피규어 칩 왕골 작동 이미지는 연출 예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대로 그대로는 아니란 거지. 자, 금비 피규어를 고스포 X 레드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거야. 장착하고 신비 피규어도 장착할 수 있대. 180도 회전하면은 호이호이 소리가 나온대. 신비와 금비의 멘트가 4개씩 나온대. 우와, 많이 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놀이 방법이었고, 두 번째 놀이 방법 바로 고스트 수환구 칩으로 하는 거야. 20에서 25cm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네. 설명서를 사용하래.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자, 일단은 고스볼 X 레드에다가 소환구 칩을 장착해. 그 다음에 커버를 닫은 다음에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신비가 소환돼. 오예. 이거를 좀 벽에다 딱 붙이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돼. 한 이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어야 손바닥 하나 정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신비가 정확하게 잘 보인다는 얘기지. 뚜렷하게 180도 회전하면은 금비도 나온대. 이럴 수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우와, 신비였다가 금비로 나온다고? 두 가지 신비와 금비 이미지를 볼 수 있대. 우와, 신기해라. 자, 제품의 특징을 알아볼게. 여기는 이제 회전판이야. 내가 전에 돌려본 적 있는데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커버 렌즈, 소환구 칩, 필름이 영사할 수 있어. 여기서 빛이 나와서 여기 사이로 투명한 거로 여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소환구 칩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LED 라이트 안쪽에 있는 LED 라이트가 들어있고, 고스트 칩 종류 인식 컬러 점등, 도깨비와 선기, 하리, 악기, 강림, 몬스터, 리온. 이렇게 각각의 고스트 종류를 인식할 수 있대. 우와, LED 라이트. 그리고 작동 버튼. 버튼 누르면 종류도 목소리 나오는데. 우와. 그리고 손잡이와 클립이 있대. 우와. 고스트 X 레드는 고스볼 X 탄생 애니메이션의 모든 고스트 캐릭터 사운드 나오는 블루 사운드 칩이 장착되어 있대. 고스트 25종 신비엔 김비, 그리고 하리엔 강림엔 리온 사운드 포함되어 있대. 자, 그린 사운드 칩은 팀자포트 2의 모든 캐릭터의 소리가 나오진 않는데. 그랬구나. 고스트 X에 블루 사운드 칩을 장착하면 고스트 25종 및 주인공 캐릭터들의 사운드 모두 들을 수 있대. 블루 사운드 칩이 도대체 뭐지? 블루 사운드 칩이 뭐야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아, 블루 사운드 칩은 토이 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고, 오로라 월드 고객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토이 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해가지고 있는 거냐. 자, 보이고 이거 약간 SD, 마이크로 SD 카드처럼 생겼네. 이거를 따로 사다가 여기 끼우면 되는 거야. 오, 신기한데?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스트 모아보자. 안에는 고스트볼 엑스레드 1개, 신기어 피규어 칩 N, 소환구 칩 1개, 그리고 금리 피규어 칩, 소환구 칩 1개, 손잡이 홀더 1개, 클립 홀더 1개, 사용 설명서 1개. 총 이렇게 들어있고, 우와. 가격은 일반 마트보다 더 여기는 싸. 왜냐고? 여기는 이걸 만든 오로라에서 하는 매장이거든. 자, 여기 이렇게나 많다고. 우와, 여긴 도대체 어딜까? 여기는 바로 토이 플러스
후성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 딸도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